세워라 세워라 걸어주지 소망하라 하도 빨리 가서 망고도 됐는데 내 잡부장 등뒤에서 마스코트 순심이하고 조팔구 참 재미나게 잘하죠?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줘요.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봐야 돼. 누구들 같으면 하겠어요? 저도 못해요. 누구들 수백만금을 준다 그래도 못해. 타고난 끼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 엿장사요. 그럼 뒤에 왜 그리 시끄럽니? 한번 주라 근데 안 주니? 줘라 줘. 네. 노래가 끝나면 앵콜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된디. 앵콜도 안 하고 멀뚱멀뚱 내가 거지로 보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 비록 여기서는 거지지만은 내가 재산이 많은 놈이요. 저 서울에 가면 그 뭐냐 무슨 팰리스냐 그거. 아이고. 어? 타워 팰리스. 참 내 집이 그것이요. 돈이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내가 전세 내가 얼마? 60억 줬니? 65억에 월 470만원. 참 내가 그런 놈이야. 뭐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조용한 노래 한번 합시다. 여태까지 시끄러웠으니까 귀 청소하는 의미로다가 자 우리 나훈아씨의 노래 고향으로 가는 배라는 노래 노래 하고 각설 타령을 하든가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 그 다리를 그리 꼬고 계시면 속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이 가실 바람이 얼마나 바람이 좋아. 가실 바람이 좀 말라시오. 말라 말른다고 하는 게 생각나네. 그저 하도 여기 밑에가 불알이 땀이 많이 차가지고 신랑이 옥상에 가가지고 홀딱 벗고 햇빛에다 요걸 말라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뭐 두고 있어 그런 게 고추 말리고 있다 그런 거야. 그런 게 마누라가 꼬라지가 났는가 지도 홀랑 보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신랑이 뭐들 짓거리냐 그렇게 나는 고추 포대기 말리요 이랬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쳐들리네. 자 그러면 나훈아 씨의 노래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가끔 고향 생각나면 부르곤 하지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건 말건 나는 부르곤 하지요. 고맙소. 오가는 저기 있어야 돼. 그럼. 남자.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찾았는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 마주서 소곤대는 남촌에 아침 햇살 다정히 불림마다 반기니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사람한테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자빠져요. 아니 어떻게 그리 둘이 붙어가고 그러나. 남자 없어요? 그만한 몸매에 그만한 얼굴에 남자가 없다는 거는 성질이 적한거나 그런 수가 있는게 저쪽에도 한 쌍 있네. 나훈아씨가 이제 이런 저기 테레비에도 안 나와 터덕구나 이런 각설이 마당에 나와서 부르겠어. 안 불러. 절대 안 불러. 우리나 되니까 이런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는 거지. 한 곡 더 할까? 씨발놈 동네가 앵콜은 죽어도 안 하네. 아 앵콜 한번 해준 게 그리 힘들어요? 나훈아가 나왔으면 연병을 할 것인데 거지라고 지금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고향으로 갑시다. 가수, 됐어. 가수가 이 맛에 하나 봐. 이 맛에 하나 봐. 그러면, 누나, 그러는 거 아니야.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애들이 나한테 그러면 그거는 프로포즈인데, 네가 그러면 나한테 성희롱 하는 거야. 그거 한번 하자. 붉은 입술 한번 하자. 붉은 입술. 네. 이런 노래 좋아하실 만한 나이대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노래 한 곡 더 하고 자 각설이 타령 한번 하자.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 아 이도 두 분은 숙명여대 나오신 분들 같아. 저 뒤에 박수 안 치는 것들 이화여대 나오셨죠? 박수 치는 거 보면 알아요.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전부 싱크대 나오네, 팬네들이라. 자, 자, 불. 이쪽은 세종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우, 뼈가 통빼시군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픈 데를 말을 하세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자, 붉은 입술. 디스코 3번으로 해서 갑시다. 짜자라 짜자찬. 이런 노래가 좋더라고. 그럼 요새 노래는 노래 같지도 않아. 무엇이 밤만 나를 잡사봐. 어디를 뭐 잡수라는 거야. 네 것 같은 내 것 같은 네 것 같은 내 것이라라고. 아이고 참. 노래 3곡 부르면 1200만원 받소. 장윤정이 노래 3곡 부르면 900만원. 송대관씨 400만원. 태진아씨 300만원. 연장사는 꼴랑 3천원이고. 아이고 참말로 여단아 팔라고 천지랄 하는거 보세요. 짜기자자차. 각설이는 각설이 타령. 아이고 너무 그러면요 식군 줄 알아요.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